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 농촌의 총각 중 40%는 동북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동포 처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월남 여러 처녀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그 한결같은 대답은 하루속히 주민증을 타고 싶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타고 싶다. 왜냐? 결혼을 와서 한국 사람이 외면적으로는 되었지만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자기는 고향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정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주민등록증을 얻어서 정체가 확실해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는 소원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정체성 확립을 강구합니다. 제가 옛날에 불란서의 외곽지대에 있는 조그마한 곳에서 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회 중반쯤 되는데 어떤 한국 여성 한 사람이 저하고 신앙 상담을 원해서 아침 조찬에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양자로서 불란서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서 자라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은 영국 런던에 가서 대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취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고통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가 누구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자라기는 불란서에서 자라고 대학은 영국에서 대학을 맡아서 불란서도 하고 영어를 하고 살지만은 자기의 얼굴은 동양 사람이고 한국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퀘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어쩐지 나의 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특별히 보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날 버린 부모를 내가 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찾아야 내 뿌리를 찾게 되고 내가 구라파에 살면서도 안정되게 살게 되겠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지 않고 확실한 나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듣고 한국의 우리 국민의힘을 통해서 그 뿌리 찾으려고 애를 써봤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나의 정체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로처럼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고 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뜨돌이 별도 아니고 뜨돌아 내려가는 나무 둥뱅이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셨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힌두 교인들은 히말라야 산까지 가서 고행을 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불교 신앙도 깨달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인류 대학을 못 나오고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수양과 도덕을 닦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스승치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로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했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이 우주는 우연한 곳이 아니고 아버지가 만유를 지으셨고 우리도 아버지의 손에 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대학을 아무리 여러 개 나와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생산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답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생산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사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인 예수님을 구하고 살면은 모든 문제에 나갈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눈앞이 캄캄해도 예수님이 목자로 계시면 그가 인도하는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고 구원하는 막대기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인생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혼돈과 방황 중에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어?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뛰다가 영원히 죽음의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살다가 죽고 사람도 살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니 짐승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가 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모두 다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는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받아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깨달음이 중요한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반드시 인류 대학을 나와야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해외 유학을 해야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길은 예수 믿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분이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도가 트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유물주의에선 인본주의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1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라고 바울 선생은 기도한 것입니다. 미국 남부를 농경사회에서 농업산업사회로 전환시킨 농업과학자는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흑인이면서 노예의 자식이면서 그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흑인 대학을 졸업받고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모카바터의 흑인 노예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오늘도 새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며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해충 피해가 너무나 커서 목화밭이 황폐하게 됐을 때 농업이 위기에 처한 조지아주와 남부일 때 땅콩을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무려 300가지 이상이나 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고구마와 포도의 산업적 가치를 발견해서 남부의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남부의 흑인 사회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과학자인 것입니다. 그가 미국 국회에 불려가서 표창을 받았을 때 신문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과학적인 지혜를 얻어서 땅콩 하나로서 300가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의 모든 지혜는 저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었어요. 가난한 남부 사회를 부유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소도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조지프 리스토는 인체 수술이 시작된 19세기에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죽는 것을 보고 세균 감염이 그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세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세균을 몰랐기 때문에 소독하지 않은 수술칼로 수술을 해서 거의 90%가 세균에 감염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을 그는 개선했습니다. 수술 도구를 불에 소독하고 수술한 결과 90%의 사망률이 80%의 생존율로 바뀌었습니다. 훗날 조지 브리스턴은 이 모든 것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덕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생명으로 이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심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를 무식하다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인류 대학이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외국 유학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21개의 문명 가운데 19개의 문명이 자멸했는데 그 이유는 무신론과 물질주의 문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파멸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야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 문명도 예수님 안에 서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허무맹랑한 잘못된 거짓된 지혜를 따라가다가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인생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담을 얻어 의롭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 투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대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영광이 떠나니까 벌거벗었지 않아요. 그러니 부끄러워 서로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쳐다볼 수 없으니까 도망을 쳐서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했으나 앞치마가 오래 갑니까? 해가 비추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쭈글쭈글해서 바삭바삭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해입어도 말라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항구적인 옷을 해입혀서 부끄러움을 덮어서 에덴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 짐승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의로운 삶의 옷을 벗겨서 죄로 벌거벗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들어오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아닌 입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사람인 것입니다. 온갖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옷을 입었지만은 그것은 모두 다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비 온 날 갑자기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추면 끄적대기를 마당에 있는 끄적대기를 들춰보세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벌레들이 기가 막히게 빨리 어두운 곳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피해서 있는 어두움의 벌레들은 햇빛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영광의 광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은 벌거벗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운 수치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죄값을 갚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용서와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확실합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로운 의복을 믿음으로 받아 입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죽음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감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었으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은 세계의 많은 민족들은 죄의 문제를 피 흘림으로 해결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죄와는 피를 연결했습니다. 피 없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죄를 사하고 가죽옷을 입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어느 민족으로 흩어졌으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유행병이나 재난이 오면 흠없고 잘생긴 청년을 골라서 여러 가지 색을 칠합니다. 그 젊은이가 큰 소리로 내 죄를 가져가시오 라고 여러 번 외치면 그를 죽여 피를 뿌렸습니다. 아테네는
도시에 질병이 만연하면 가난한 사람을 돈 주고 샀습니다. 도시의 군중들이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돌을 쳐서 피를 흘려 죽여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람의 심장을 찔러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스칸데네비아 사람들은 심장에서 나온 피를 병에 담아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해마다 궁중에서 거위나 닭, 소 같은 짐승의 목을 찔러 피를 뿌렸고 우리나라도 무당이 부닥거리를 할 때 돼지 목에서 피를 내고 열십자를 긋고 그 가운데 칼을 확 꼽아놓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간학자 알렉산더 그리골리아 박사는 세계 인구의 95%가 피로서 신께 제사를 드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사람이 신께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였을 때 어떤 종류든지 꼭 피에 의해서만 속죄받는다고 믿는 것이 원래부터 타고난 인간의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벌거벗을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린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 입혀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 짐승이 예수님을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의로운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옷으로 받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돼지 피나 짐승 피가 아닌 것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그 의로운 옷을 받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과거의 죄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처럼 의로운 빛난 의를 옷 입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도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속과 마귀에서 노연함 받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백로는 백로끼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까마귀처럼 살았으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셔서 백로와 같은 성령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세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김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염이 공기, 물, 음식, 생활 환경을 부패시켜 병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나리가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면 영혼이 부패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죽고 부패해져서 온갖 죄가 벌레처럼 와글와글 태어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죽고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으며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벌레가 나오잖아요. 온갖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저주 인 추악한 벌레들이 굶실굶실 죽은 우리 영혼 속에서 기어나와 이 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죄의 오염을 제하시고 성령께서 사망을 제하시고 거룩함과 신령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영혼이 죽어서 썩어서 그것에 오염된 모든 더러운 벌레가 나오는 것을 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벌레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고 죄의 오염을 없애시고 성령이 오셔서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려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탐욕을 쫓아가다가
이 세상의 죄악의 수풀 속에 빠져서 다 절망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종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잡으려고 따라가 사슴만 보고 가다가 산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는 깊은 산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숲불 속에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슴과 같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가다가 인생의 죄악의 숲불을 바르지 못하고 숲불과 늪에 빠져 허덕이는 것입니다. 요사의 신문과 라디오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불의와 부정을 행하고 검찰에 잡혀가고 조사를 받고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것은 종록자 불견산입니다. 사슴 한 마리를 따라서 가다가 깊은 산 수풀을 보지 못하고 그게 빠진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쫓아가다가 온갖 늪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작전 루소는 인간에 대해서 10살 때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에는 연인에게 끌리고 30대에는 쾌락에 끌리고 40대에는 야심에 끌리고 50대에는 탐욕에 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인가 끌리고 있는 동안 인간은 허수아비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가 살지 않고 탐욕에 끌려서 탐욕을 쫓아가다가 사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이 죄의 오염을 제하고 성령께서 사망을 제하시고 거룩함과 신령한 생명을 주시면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속이란 뭡니까? 종으로 팔린 것을 값주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렸습니다. 죄의 종으로 팔리고 질병의 종으로 팔리고 저주의 종으로 팔리고 사망의 종으로 팔리고 우리는 다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바쳐서 종의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고 청산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데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하셨으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다.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라와 재상으로 바쳐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해방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종이 아니요 자유인이요 해방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병의 종살이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병의 종살이에서 주님이 값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종살이에서 주님이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값주고 사주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저주에서 값주고 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값주고 사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이니, 나는 누구냐?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 그 다음 죽음의 멸망에서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해방시켜준 것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한 것이니, 여러분 지금 죽어도 살아요.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육신이 죽고 또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버림받은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곳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1847년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목회한 라이트 목사가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출발해 프랑스의 리베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기항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예관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예관 주인이 보니까 이 손님이 나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이미 라이트 목사는 숨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가 밤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 한 편이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531장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라는 것입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 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나,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그는 여행을 하다가 중간 기착지 여관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시를 적은 것입니다. 그 시는 좌절과 절망, 비애와 슬픔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한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의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때문에 숨지는 순간에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죽음의 사망에서 값주고 사주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네 가지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소속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본능처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계성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으며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 행복한 것입니다. 셋째는 유일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은 우주 중에 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도 나 같은 사람 없고 현재 사는 사람도 나 같은 사람 없고 장차 미래에도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나같이 생긴 사람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나 하나만 우주의 역사 중에 창조한 것입니다. 자기가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질 때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어 지혜자가 되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니고 정체성이 확실한 신분이 뚜렷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슴을 내밀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있어 태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은 당당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 영원한 수수께끼의 질문은 예수님 안에서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나 덧없이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있어 태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은 당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고등동물이 아닌 정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감사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에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정체 없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벌거벗지 않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세 속에 파묻혀 살지 않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그리고 종의 위치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정체성을 뚜렷이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